지난 11월 초였었나요?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번 주부터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하죠. 급등할 때에는 거의 10배가량 주가가 상승했었고, 지금은 급락하면서 며칠 만에 그 손실폭이 상당합니다. 물론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따라 붙었던 개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어떤 중국 주식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지금 아주 막심한 손해를 겪으면서 아주 마음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중국 주식들이 과연 어떠한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한 가지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그 중국 주가 좀 많이 급등한 네. 경우도 있었고, 특히나 요즘에 또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한 11월 달 전부터 이제 상한가를 계속해서 좀 보였었고, 또 한필 또 최근에는 또 하한가를 또 많이들 이제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전에 저희가 대본을 받았어요.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그만큼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죠.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우선 주가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앞에서도 그 자세히 설명을 좀 하셨지만, 일단은 그 11월 3일 주가가 1,34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달 전쯤이죠. 근데 지금은 지난 15일 주가 기준으로 보면 12,850원. 딱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이제 오른 셈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 달, 지금 한달 정도 만에 거의 한 859%가 증가를 했는데, 하지만 최근 이제 이틀 연속, 오늘도 좀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틀 연속 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또 이제 거의 8,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부분이 14,000원 부근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동안 이 저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을 때 주가는 1,200원 부근.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2배가량이나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한30% 빠진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틀 연속 하한가에 오늘 빠졌으니까 거의 한 40%. 30~40%나 하락을 했다. 네네. 중국 원양자원이 이렇게 급등할 때에도 이거 언젠가 금방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이 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이렇게 중국 원양자원을 비롯해서 많은 중국 주식들이 급등했던 이유와 그리고 급락하는 이유, 이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급등했던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먼저 조금 구체적인 예부터 시작을 좀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지난 달 6일에 이제 장화리 대표가 그 신주인수권 BW를 이제 행사를 통해서 지분이 0.78%에서 그 8.6%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굉장히 지분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 다시 대주주의 이제 반열에 오른 것이죠.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사실상 그 장하리 대표 측은 이제 뭐 채권단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거의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지분이 좀 증가하는 게 굉장히 좀 호재로 또 작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8일이죠. 중국 원양 자원 및그 자회사인 그 복권성 영강 현업 원양업인 이 외환 업무 처리도 정상화됐습니다. 또 이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중국 원양 자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큰 문제가 그 앞에 그 정상화된 거 이게 문제가 컸는데, 2010년도 5월에 그 등기자본금 미납으로 인해서 그 기한 초과로 인해서 송금 문제가 또 약간 안 좋아졌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등기자본금의 미납으로 인한 기한 초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본금에 대해서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여유를 두고 이제 기한을 두고 납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때 그 기한 내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 자본금을 그 납입을 못해서 이제 중국 당국에 소위 말해서 이제 1차적인 좀 경고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에 이제 그 2012년도에 이제 신주인수권이라든지 이런 매수 자금을 국내에 이제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돈을 벌고 국내 이 매수 자금을 위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하고 트러블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또 중국 당국의 어떤 좀 압력을 받아서 결국 외환 송금 문제가 그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질질 끌면서 이 중국 원양자원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죠. 그 당시에 주가가 1,200원대였던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래서 또뭐 네. 장하리 지분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파업 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뭐 실적도 안 좋아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소위 말 악재가 겹치는 그랬네요. 상황이 된 것이죠. 네네네. 그러다가 급등을 했다. 네네. 그런 거네요. 네. 이유는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하리 대표의 지분도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네.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외환 송금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기미를 이제 보이고 아. 거기다가 사실상 또 저희 나라의 굉장히 큰 어떤 일이었죠. 우리나라요? 그렇죠. 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또 진행이 됐고 네. 또 후광통이라든지 이의 시행 등이 이제 호재로 또 작용을 하면서 사실상 그 중국 전체적으로 좀 급등을 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하지만 또 이제 너무 좀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중국 원양 자원뿐만 아니라 그 지난 12일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SNC 엔진 그룹, 그리고 CKH 등도 하루에 거의 뭐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가다가 네. 또 조금 있다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는 아. 그 뭐 최대로 따지면 거의 급락폭이 30%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그 고생 끝에 골병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규제라든지 뭐 문제점들 때문에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주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겨우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좀 만회하고 그리고 수익도 네네. 좀 얻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수익을 얻었다는 것보다는 너무 좀 이 수익이 약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사실상 깨끗해 보인다, 안 깨끗해 보인다 이건 사실 판단하기 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뭐 원래 이제 적정 주가가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고 또 사실상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한 신뢰가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적정 가격을 평가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그렇게 좀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정상적인 주식이라면 네. 뭐 차근차근해서 뭐 1년 남짓 그 수익률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그렇죠. 구조가 나와야 뭐 회사 차원에서도 또 솔직히 말해서 대응하기도 좋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천천히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접근하기가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너무 상한가를 가고 네. 또 반대로 또 너무 하한가를 가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썩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에 이 급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급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금 중국 원양자원 주주들 같은 경우에 뭐 네.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전화 연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가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신 분인데 아. 사실상 이제 상한가로 며칠 새 이슈가 되고 검색창에 이제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뭐 차익 실현을 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당연히 물량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그 중국 원양자원 주주들 쪽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좀 큰데요. 네.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내려갈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움직이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좀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조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대차장고가 네. 사실상 아직도 좀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11월 이후 공매도량 같은 경우에는 한 47만 주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한 35만 주에 비해서 네. 거의 한 33%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또 10일 날 기준으로 대차장고 주식수는 1,094만 주인데 한 달 전에 비해서 23%는 감소를 했지만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금액은 한 26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좀 대응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서 증권사의 그 대차거래 약정 등을 좀 해지를 하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최근 좀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대차장고 물량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 지난 그 18일 어제 기준으로 대차장고 금액은 한 931억 원 그리고 주식 수는 996만 주인데 아직도 조금 대차장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아직 주주들은 완전히 좀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매도 물량이 더 붙어버린다면은 주가의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중국 원양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주가는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원양 자원의 실제 실적은 어떨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실적이라도 받쳐준다면 만약에 뭐 급등락이 나오고 나서도 어느 정도 주가 수준에서 안정권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일 텐데 실적은 어때요? 일단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네. 실적은 올해 실적은 사실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112억 원,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이 1,316억 원임을 볼 때 굉장히 줄어든 수준이죠. 네. 또 그리고 영업 손실도 702억 원, 당기 순손실도 696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실적은 그렇게 이제 환영받는 실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실적 우려가 있는데 또 이제 외환 송금 문제도 해결되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향후 중국 원양 자원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듣기 위해서 그 지난 12일부터 14일 동안 그 중국 원양 자원에 직접 좀 방문을 또 주주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 주주들이요? 네, 실적이 이런데 앞으로 좀 어떨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런 입장으로 해서 참여를 했거든요. 네.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중국 원양 자원을 직접 방문하셨던 주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들어보셨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중국 원양 자원이라든지 중국주에 투자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대표 주주분하고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직접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중국 원양 자원 네이버 카페 그 주주 모임 대표 김진섭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직접 방문을 하셨다고요? 예, 예. 네. 자, 우선 중국 원양 자원을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뭐 사측이라든지 주주 간에 이런 어떤 소통이 많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셨습니까? 예, 그동안 장화리 대표는 한국 증시의 상장 이후에 그 회사를 비약적으로 그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채권단 중 일부가 그 BW 관련해서 이제 배신을 해서 그 지분을 반대 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주의를 잃게 되어서 이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소통이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주 모임에서 장 대표의 그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 지분을 억울하게 그 강제 매매 당한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임시 주총을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장 증자 방식으로 해서 장 대표님의 그 대주주 지위를 회복시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장 대표님과 신뢰 회복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러한 신뢰 회복과 소통의 모습을 그 한국에 있는 주주님들한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 대표께서 주주 모임 대표단을 중국으로 초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예. 지분율도 낮아졌던 경험도 있고 게다가 일부 파업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장 대표님 지분율은 이번에 이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은 20% 정도로 이제 대주주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장 대표님을 그 지지하는 주주 모임에 결집된 지분이 40%를 넘고 있기 때문에 뭐 장 대표님의 경영권은 확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뭐 파업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제 노조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선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그것으로 이미 그 파업 문제는 마무리되었다고 봐도 뭐 그 무방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뭐 허위 회계 자료라든지 이런 쪽에 좀 문제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뭐 대답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예, 예. 저 공매도 세력은 뭐 아시다시피 그 송금 해제라든가 또 장 대표의 그 대주주 지위 회복이 이제 어렵다고 보고, 최근 보면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차 잔고 한 1,400만 주 중에서 대부분을
공매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주 모임이 이제 결속해서 임시 주총을 성사시키고 또 장 대표의 그 대주주 지위 회복이 현실화되면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송금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다급한 나머지 그 허위 회계 자료를 그 중국에서 이렇게 의뢰해 갖고 작성을 했다랍니다. 그래서 그 허위로 만든 회계 자료를 그 언론에 보도 요청까지 하고 뭐 그런 그 불법까지도 이제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그 불법을 한 것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근본적으로 그 중국 원양자원의 신규 조업선 30척이 완공 단계인데 이것이 뭐 추앙하고 또 회사의 실적이 가시화되면 뭐 공매도는 당연히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차 잔고가 한 천만 주 이하로 감소해서 약 400만 주 정도를 상환을 했는데 공매도 세력도 이제는 중원이 정상화의 길을 밟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대차 상황을 위해서 주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도 우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 대표가 한국에 대해서 닫았던 마음의 문을 이제 좀 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그 임시주총에서 그 주주 모임이 추천한 사외 이사 2명과 비상근 감사가 선임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주 모임에서 추천한 사외 이사 2명과 비상근 감사가 그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의 경영을 뭐 지원도 하지만은 또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국내의 상장 회사에서 이렇게 그 주주 모임이 추천한 사외 이사가 두 명씩 또 비상근 감사까지 선임된 사례가 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외이사 2명과 비상근 감사가 선임되면은 진짜 우리 한국 상장 회사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실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미 그 완성 단계인 조업선 30척만제 라이센스만 받으면 바로 출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30척만 출항을 해도 조업 능력이 현재 그 36척 17,000톤에서 그 4만 톤으로 2.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올해 실적은 그 여러 가지 파업이나 운반선 사고 이런 등 영향으로 없지만은 2013년 순이익 800억을 그대로 조업선 증가와 비례해서 생각하면은 2015년에 이 30척 조업선이 풀 조업을 하면은 순이익 2천억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뭐 중국 13억 인구가 해산물을 막 그 먹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 또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원양 그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 실적 성장도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주시잖아요. 제가 이 주주로서의 어떤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최근 주가 급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가 급락은 사실은 중원의 주가는 2011년에도 13,400원까지 갔었고 이번에 그 송금 해제가 안 되고 또 장 대표 대주주지를 잃어버려서 이제 누가 대주주인지도 불투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또 공매도 세력이 가세하면서 뭐 최저점 뭐 1,120원까지 갔었지만은 최근에 뭐 한 14,000원까지 다시 갔었던 것은 주가가 급등했다기보다는 원래의 가치를 이제 회복하는 원래의 주가를 회복하는 단계였었고 이번에 뭐 두 번 정도 이제 좀 뭐 하한가도 맞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단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또 뭐 공매도의 어떤
자기네 그 상환 물량 확보를 위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중원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주 친화 정책을 펴고 투명해지면은 주가는 원래의 그 목표 그 회사의 가치를 찾아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예. 그러면 그 26일 날 이제 임시주총이 이제 있잖아요. 예. 이거 좀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시고 또 장하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총처럼 좀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 저 임시주총을 위해서 이제 특별 결의를 하려면은 그 중국 원양자원은 의결 종족수가 이제 발행 주식의 3분의 1이고 출석 주주의 4분의 3, 75%의 찬성을 받아야 특별 결의가 통과되는데 그 어제 날짜로 해서 이미 그 의결 종족수 33.4%는 저희가 촉과해서 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대로 하면은 뭐 24일까지 계속 그 유임장을 받기 때문에 뭐 50% 이상의 지분 결집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네이버 중국 원양자원 주주 모임 카페 회원도 활동 회원이 11월 초에는 한 700여 명 수준에 불과했어요. 2,800명 중에서 한 2,100여 명 정도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분이었었고 70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했었는데 현재는 7,900명으로 약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저 주주가요, 저 회원이요. 그래서 이번 임시주총은 물론이고 향후 정기주총을 비롯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 발전하는데 주주 모임의 그 지지와 성원이 매우 큰 힘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그 임시주총의 장 대표님은 아마 방문은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화상으로는 참여할 계획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원양자원의 주주 대표 김진섭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칼 아이칸 아시죠? 예. 네, 행동하는 주주의 대명사인 칼 아이칸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 이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대응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중국 원양자원을 방문했던 주주 대표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네네.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참 많은 중국 원양자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 이민재 기자도 많은 취재를 했었죠. 네네네. 이번 사건에 이번 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그 사실상 그 중국 원양자원은 처음에 그 지금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인 그 최경수 이사장이 현대증권 대표로 있을 때 그 현대증권 주관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그 이후 사실상 그 2012년 그 장하리 대표가 그 추재신을 최대 주주로 이제 기재를 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징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사실 뭐 중국 고섬 사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투명한 회계와 그리고 적극적인 좀 한국 투자자에게 어떤 지금 회사 실적이 이렇다, 정확한 상황이 이렇다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 조금 주가 흐름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회사의 성장도 점점점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 좀 실적이 이제까지 나온 건 사실상 뭐 앞으로는 성장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탄탄한 실적 성장을 위해서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냐. 아까 그 주주 대표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간 것과 지금 또 다시 급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너무 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 좀 너무 뭐 이 하나의 희비가 네. 엇갈리는 이런 것을 너무 민감해 하시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도 안 좋을 것 같고 그 주가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뭐 이 지금 이제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뜨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소식과 조그만한 이슈에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기자들 저희 기자들 네. 포함해서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주주분들께서도 너무 이것에 대해서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실 필요는 없다. 네. 차근차근 실적이 바탕이 된 주가 흐름을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뒤집은 고기 친구가 다시 뒤집는다고. 서로 간의 소통을 이루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고기는 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 중국 원양 자원이 지금 회사 측과 그리고 어떤 주주 측과의 소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네네. 게다가 경영의 투명화도 이뤄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중국 원양 자원의 미래는 조금 더 밝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네. 자,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